이렇게 커핑이 된다고 해요. 오른손은 갑자기 스쿠핑이 된다고 하고요. 그러면서 몸이 무너지죠. 이런 현상의 임팩트라면 한 번쯤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꼭 따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. You know, so everybody has a particular release habit that is based on the way they bring the club down. And if 안녕하세요, 백현범 프로입니다. 자, 방금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오셨습니다. 자, 바로 이 영상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예전에 올려둔 영상인데, 마이크 벤더,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굉장히 유명한 교습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. 세계적으로 그분께서 인정해준 드릴 연습이에요.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저는 골프라고 생각하면 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임팩트에 왔을 때. 근데 이 벽이 무너지면 저는 아무리 회전을 넣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골퍼 중에 한 명입니다. 자, 이 왼손을 잘 보면 제가 이 왼손을 힘을 준 게 아니고요. 백스윙 올라가서 내려올 때 결과적으로는 임팩트에 내려와서 이렇게 공을 말아 잡듯 내 왼손 등이 타겟을 보게 하고 공이 안 놓치게 잡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특히 초보 골퍼일수록 이렇게 왼손 등이 꺾이면서 내려오게 돼요. 그러면 이 자체로도 열려 맞거나 혹은 생크로도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임팩트 때 충격이 있을 때 그립이 손에서 놀면 안 되잖아요. 이 왼손으로 이렇게 말아 잡듯이 내려오는 거예요. 하나, 둘, 이런 식으로. 자, 그런데 왼손 등이 하늘을 보면서 내려오면 아마 힘이 많이 풀릴 겁니다. 힘이 안 들어와요. 그러면 이 공을 세게 잡는 힘이 생겨요. 이 잡는 힘은 골프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. 왜냐면 손목 전완근이 굉장히 하드해집니다. 근데 반대로 이렇게 조여주듯이 움직이면 왼손 등도 타겟을 보고 있지만 이 근육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. 굉장히 늘어지면서 쫀쫀하게 텐션이 엄청나게 강해져요. 힘이 아니에요. 이제 오른손은 뭐냐면 던지는 역할이 돼야 돼요. 거리를 보낼 때 혹은 거리 감각을 익힐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 왼손도 이렇게 오지만 오른손도 이렇게 잡고 잡아 채는 분들이 많아요. 이런 느낌으로. 그래서 공 칠 때 이렇게 되죠, 이렇게. 프로님들 보면 이렇게 쫙 펴져 있잖아요. 왼벽도 펴져 있고 손등도 되게 타겟을 보고 있고 오른손도 딱 이렇게 안 풀려 있는데 우리 아마추어 분들 스윙 보면 이렇게 몸은 많이 무너져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손등이 하늘을 보면서 오른손이 이렇게 스쿠핑 된다고 좀 퍼올리는 느낌이 강해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전완근이 로테이션이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릴리스가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 오른손은 언제든지 던져줘야 되니까 힘을 빼라는 게 아니고 이 V자만 잘 걸어 잡아주고 이렇게 V자를 잘 걸어 잡고 공을 던져주세요. 손목 로테이션을 탁탁 던져준다, 풀어준다. 자, 내 왼손 등이 타겟을 임팩트 모션에서 봐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내려오진 않을 겁니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왼손으로만 계속 공을 이렇게 뭔가 말아 잡아지는 느낌이 날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보세요. 하나, 그래서 쫙 펴져 있죠. 근데 핀 건 아니에요. 그냥 늘어져 있는 겁니다. 자, 어깨서부터 쭉 늘어나서 조여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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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. 자, 이렇게 왼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오른손으로 내 팔꿈치가 몸 앞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손목으로 이 공을 굉장히 유연하게 던지고 있을 겁니다. 자, 백스윙 탑에 와서 아까 왼손등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손등이 계속 타깃을 보고 있었고요. 오른손은 거기에 딸려오니까 아마 이 힌지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하나, 둘, 손이 많이 나가도 괜찮아요. 지금은 그 느낌만 줘보세요. 하나,
둘. 그러면 이 전완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. 그리고 오른손은 쭉 오면서 언제든지 클럽 헤드를 딱딱 던져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. 여러분들이 왼손, 왼벽이 좀 무너지고 있는 골퍼다, 나는 막 이렇게 무너진다, 그러면 왼손에 대한 느낌을 많이 하고 또 무너져도 괜찮으니까 공칠 때는 치세요. 나 근데 이제 벽은 좀 괜찮고 내 나름 체중의 흐름도 좋은데 거리가 좀 부족하다, 그러면 아마 오른손이 많이 잡고 있을 거예요. 오른손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클럽 헤드를 못 던져주는 겁니다. 이렇게 잡고 가는 거죠. 오른손의 느낌을 많이 주세요. 하나 막아놓고 그 느낌으로 오른손의 느낌만 주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약간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나야 되냐면 찰싹 치는 느낌? 이런 느낌이 들면 오케이, 거기까지만 딱 하시면 됩니다. 이게 이 느낌이 맞나?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. 그렇게 해서 거리가 늘어났다, 가볍게 쳤는데, 그러면 된 거잖아요.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또 찾아가는 겁니다. 골프 스윙하는데 왼팔과 오른팔의 역할이 다르구나, 결과적으로는 양손이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.